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의 탄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가 비록 과거에 비하면 소수의 무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훗날 장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거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를 심겨져서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와서 쉬는 크게 자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총회에서 우리를 도우셨고 또 지방에서 우리를 도우셨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친지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또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우리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를 도와서 오늘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직접 도우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돕기도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6.25의 잿더미 속에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을 위시로 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도운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적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이 땅은 절대로 적화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셨고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박정희 대통령을 과거에 세워서 도와주셨고 정주영, 이병철 이런 기업인들이 일어나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 또 포항의 포항제철을 통해서 또 조선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도울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을 세워주시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까지 왔으니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주실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실 것이고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만 도우신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셨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우리가 또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돕는 정말 부전자전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그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한번 먼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도우셨는가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나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이제 이민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끝내는 모든 사람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무자한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 그가 처음에 가나안에 갔을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부인이 너무 인물이 좋아가지고 이게 바로 한 가지 소문이 났어. 그 당시에 왕은 말이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저 여인이 누구냐? 네 아내냐? 너희 친척이냐? 누구냐? 실상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취하여 아내가 되어 같이 살았습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래, 누이라고 하면 네 누이 동생을 나에게 시집 보내라. 이래가지고 부인이 뺏기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행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냐?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이놈, 네 만약에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을 아브라함 원래 남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꿈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즉시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이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네 부인을 속이고 나에게 시집 보냈으니 네 부인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금은 보화를 잔뜩 얻어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문제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여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그 한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가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아들, 딸을 선물로 얻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기사는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목숨의 위기에 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이 여인들이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온 이 다윗을 찬양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 가사 때문에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자기의 사위 삼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전부 풀어가지고 쥐잡듯이 잡아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한국의 강원도 땅만한 면적입니다. 그 강원도 땅만한 면적에 사울의 온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구출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여러분 다니엘 또 히브리 세 청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 해서 건짐을 받고 그 다음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자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세 청년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왕에게 더 총애를 얻고 더 신임을 얻고 또 진급하는 이와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다윗의 하나님, 또 다니엘의 하나님, 히브리 세 청년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니 여기에 사르밧 과부가 이제는 생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다가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 통에 닥닥 긁어보니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마지막 이거를 자기 자식과 나누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나에게 대접하라. 나에게 공개하라. 그럴 때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 떡을 먹은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집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 나옵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그 사도의 이 생도의 부인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빚만 잔뜩 남겨놓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너희는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기름병에 기름 한 병이 있는데 이제는 온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빈 그릇은 다 빌려라. 다 빌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놓고 난 다음에 기름병으로 그릇을 가득가득 채웠어요. 희한하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름 한 병이 빌려온 마지막 그릇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팔아가지고 자식들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놀라운 생계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또 먹고 살 것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생도의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을 통해서 빚을 갚게 하고 자식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이와 같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물질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신 것, 특별히 야곱은 자기 형제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님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다 빼앗아 왔어요. 그러니 20년 동안 헤어져 있는 동안에 집안의 형님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살기 등등한 에서가 약복강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을 도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원한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 군사들이 오히려 고향길까지 그를 호위해주는 호위군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못된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변화되는 이런 도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스러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올 때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더러운 악한 귀신이 들어있는 그 아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 아들 속에 있는 벙어리 되고 간질병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계의 문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목숨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나 막 도와주시는 분이시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보면 누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그들의 삶의 공통점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었으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든지 하나님 도우시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택한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택함은 내가 사정한다고 해서 부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나 택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 선택은 주권자의 자유선택인 것입니다. 주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유업을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정하셨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미리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지 않냐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져 물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삼을 자녀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택하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도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이 세상의 학력이나 인물이나 또한 지위, 고하 막론하고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국가로 택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하고 뭐를 특별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시고 선택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택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왠지 모르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이유를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알 수가 없어.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택해 주었는지 난 그 이유를 몰라. 그러나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좋아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택함을 받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사야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없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택함받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서 택해 주신 그 은혜만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그것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요. 흔히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노력하고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 원수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자식들 많이 낳고 그리고 나이 많아서 사람들처럼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 마지막은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처참하게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참하게 고난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벌거벗기고 처참하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가 헛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시고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마시고
또 그 보혈의 피를 바르고 문설조 임막에 바르십시오. 그리고 뿌리고 여러분 덮으십시오. 그리고 이 보혈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입증이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진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 천국에 주님 데리고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이 사랑을 받게 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불안 이 모든 것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더구나 우리 자신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처럼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게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다시 흥황하면 우리 한국의 코로나로 입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미리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속에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헌신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